오늘 우리 집 술은 로얄 살루트 21년입니다. 이 술은 누가 주셨죠? 이 술은 제 사촌 동생이 주류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이제 추석이고 하다 보니까 로얄 샬루트랑 뭐 발렌타인이랑 조금 해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이거 주위에서 먹어본 사람들이 정말 맛있다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 먹어봐야지 했는데 솔직히 위린이한테 쉽게 조금 구매할 수 없는 가격대다 보니까 망설였는데 저희 신랑 사촌 동생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저희 오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보겠습니다. 안에 진짜 이뻐. 안에 엽서가 있더라고요. 장에 엽서가 엄청 화려해요. 그림이 아마 이거 선물용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편지나 이렇게 써가지고 같이 선물을 해라 뭐 이런 식의 의도인 것 같긴 해요. 꺼내보겠습니다. 로얄 샬루트 21은 대한민국 애주가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표적인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죠. 뭐 로얄 샬루트, 조니 워커, 발렌타인, 뭐 시바스 리갈. 그래서 로얄 샬루트 21년산은 또 특이하게 보통 위스키들이 유리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자기병으로 되어 있어서 선물하기 엄청 좋은 고급 위스키 중에 한 개죠. 근데 앞으로 이게 도자기병이 아니라 유리병으로 나온다는 말이 있어서 이게 조금 더 아마 더 단가를 줄이려고 그렇게 바뀌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로얄 살루트 사면 원래 그 옛날 버전에는 이게 헝겊 뭐라 해야 되지? 더스트팩처럼 백이 있었잖아요. 거기 안에 넣어두는 맛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그건 이제 완전 옛날 구형이라고 하고 지금 나오는 게 로얄 살루트 그레인? 그게 아마 유리병인데 그 느낌처럼 나올지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어요. 일단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즐겨 먹었다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침대 머리맡인가? 이거를 두고 먹었대.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그 정도로 예전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하던 술. 블렌디드 위스키는 처음이죠? 저희 친절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영상 찍는 건 처음이죠. 발렌타인에 그냥 마셔보거나 하긴 했는데 이 실링이 엄청 꼬꼬하게 되게 맵다. 저희가 보통 다른 술 먹을 때는 항상 안주를 그래도 조금 많이 메뉴를 이제 식사 메뉴 같은 거 많이 곁들이는데 오늘은 일부러 로얄 샬루트 저 특유의 맛을 좀 많이 느끼고 싶고 해가지고 안주를 좀 간단하게만 해봤어요. 한번 따보겠습니다. 과연 하나 둘 셋. 뚜껑도 엄청 묵직해. 오랜만에 직어를 사용해서 공평하게 알아드리겠습니다. 싸울 것 같아서. 이 같은 700ml인데도 확실히 도자기 나오니까 느낌이 다르다. 되게 양이 많아 보여. 조금. 그리고 안에를 볼 수 없어서 색깔을 술을 따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싱글몰트나 버번 위스키에 좀 입이 절여져 있어가지고 이 블렌디드가 조금 싱겁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로얄이니까 보여드릴게요. 일단 조금 화사한 느낌이다. 코박죽해도 막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아요. 근데 조금 알코올량은 조금 있어. 있어요. 없진 않아. 이게 상큼한? 화사한? 이게 서양 배인가? 여기 테이스트 노트 좀 볼걸. 꽃향기도 좀 나는 것 같고
이게 진짜 꽃향기 같은 게 나. 좀 상큼해. 과일도 약간 상큼한 과일 향이에요. 이렇게 버번처럼 뚜덕한 이렇게 찐득한 이런 바닐라 향은 없고 단맛 단향도 많이 안 나. 그리고 끝에 나무 어머 맞아 나무 향 나죠. 조금 나. 나무 향도 있어요. 조금 나고. 아 이게 확실히 블렌디드 위스키 같다. 싱글 몰트랑은 아예 달라. 딱 먹는 순간 약간 개운한 뭔가를 먹는 듯한 화사함과 그 싱그러움이 조금 있어. 맞아. 근데 이게 처음 먹어 입에 대자마자 입에 딱 갖다 대는 순간 좀 뭔가 시원해. 시원하고 되게 레몬 같은 상큼함은 아닌데 청포도 같은 상큼. 약간 그쪽인 것 같아. 하여튼 싱그러운 과일 향의 그 새콤함이 아니라 그렇게 또 나고 먹는 김이 너무 부드럽다. 뭐 꿀딱 넘어가는데? 이래서 딱 입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 맛있어요. 이게 너무 맛있어 이거. 달아요. 달긴 단데. 단맛은 아닌 것 같아. 나 단맛이 나는데. 단맛은 안 나는데. 오크 향 좀 나고. 단맛은. 나 이따 입에 딱 갖다 대는 순간 첫 입술에 드는 맛이 과일의 달콤한 맛이 나는데. 이게 달달하는 맛이. 바닐라 단맛 그런 단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초콜릿 바닐라 이런 단맛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일에도 당도가 있잖아? 약간 그런 당도가 느껴지는 거야. 그건 조금 있는 것 같아. 부담스럽지가 않다 먹는 김이. 맞아요. 이거 부드러워. 진짜 먹는 김이 너무 부드럽다. 모르겠다. 싱글 몰트를 요새 좀 많이 즐겨 먹고 막 이렇게 버번 쪽을 먹다가 갑자기 이걸 넣으니까 맛은 있는데 먹기 그냥 좋은데? 먹기 좋지. 그냥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게 오늘 트레이드 왔었죠. 21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 이게 면세로 사게 되면 한 13만원에서 한 6만원 사이인 것 같아. 근데 비싸잖아. 그래도 안 비싼 그게 아니잖아. 그럼 나는 그 돈 주고 나는 싱글 몰트 쪽 위스키를 먹을 것 같아. 약간 이건 선물용인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어른들한테 선물하면 되게 좋아하실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인가? 그럴 수도 있어. 뭔가 엄청 부담스럽 가격은 부담스러운데 맛은 부담스럽진 않아. 정확해. 근데 진짜 먹는 김이 너무 부드럽고 약간 싱글 모트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 맛이 어떤 맛이다라는 걸 알죠. 조금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진짜 까놓으면 한 번 그냥 먹을 것 같아. 그래서 로얄 샬롯도 다른 사람 먹는 이제 블로그 후기를 봤더니 오늘 깠는데 다 먹었어요 라고 말이 있었어. 전혀 뭐 안주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먹고 물 마시면 그냥 이게 그냥 최고 끝? 이거 진짜 까면은 술 넘어갈 것 같아. 사람들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유리병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로얄 샬롯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선물을 받아서 아버지 위스키 창고에 넣어놓으면 다른 술은 이게 유리병이다 보니까 보이잖아. 근데 이거는 안 보이니까 몰래 먹는 이런 게 가능했는데 이제 이게 유리병이 되는 순간 이제 그게 더 이상 불가능해지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다. 피니쉬가 입에 머금고 있으며 팔레트는 약간 메론 맛도 약간 나고 그런 당도가 있어. 그런 당도 있는 과일 향. 그 다음에 일단 그 꽃향에는 좀 있고 피니쉬는 조금 길게. 근데 저는 이때까지 먹었던 술 중에서 피니쉬가 제일 짧아. 제가 느꼈을 때 그걸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 피니쉬가 술을 먹는 듯한 기분이 아니라 그냥 공기를 넘기는 듯한 기분이야. 그만큼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만큼 가벼워? 훅 넘어가. 액체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맞아. 로얄 샬롯의 맛이 나는 기체, 공기를 먹는 듯한 기분이야. 이게 진짜 뭐 이상한 소리 같긴 한데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목에 넘어가고 사라져요 조금. 이렇게 빨리 기화가 돼가지고 맞아. 공기, 기체 확 퍼지는 느낌. 기체 먹는 듯한
사라져요. 근데 너무 웃겨. 당연하죠. 얘는 에어링이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약간의 바닐라 향도 좀 난다. 이게 버번 위스키 맡았을 때 그 향도 난다 조금. 그걸 생각하고 맡아봐서 그런가. 쪼매 난다. 그렇게 지금 쉐리도 조금 있어. 좀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뭐 블렌디드니까 뭐 이것저것 다 섞었겠지. 안주가 별로 필요 없는 맛이긴 한데 이게. 한 잔 먹고 여기 블루베리를 한번 먹어. 아, 너무 맛있어. 이거 약간 고량주 먹으면 나는 그런 파인애플 단맛처럼 그런 단맛이 느껴지는데. 파인애플이 좀 있다. 근데 고량주는 너무 세잖아. 그러니까 식사가 고량주 많이 드셔본 분들은 특히 뭐 공부가죽 이런 것처럼 고량주 뭐 단향이 나는데 그것처럼 뭐 세게 찌르는 맛은 하나도 없고 그런 거 싹 빼고 거기에 부드러운 맛만 가지고 오는 이런 좀 부드럽고 과일의 단향 그냥 파인애플 맛 좀 있다. 이래서 로얄 샬롯을 하는구나. 일단 안주를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먹어봐야겠다. 제일 높은 칼로리. 근데 로얄 샬롯은 보니까 안주 자체를 엄청 다양하게 다들 드시긴 하는데 이거 과일이랑 먹으면 제일 깔끔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샤인머스켓이라든지 파인애플 쪽보다는 막 망고? 약간 좀 당도가 조금 더 같이 약간 어우러지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집에 있는 안주 중에 아이스크림이 여기 있었는데 요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뜯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엑설런트랑 로얄 샬롯이랑 이미지가 좀 비슷한 것 같아. 로얄 샬롯도 맞아, 맞아. 그 되게 느낌. 좀 비싼 고급 브랜드 위스키잖아. 근데 엑설런트 이것도 우리 어렸을 때 진짜 비싼 아이스크림이잖아. 뭐 지금도 비싸지 아이스크림 치고는.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짠. 그냥 위스키 한 잔, 그냥 아이스크림 한 잔. 맞아. 딱히. 세 번째 잔. 총평은? 사촌동생이 선물로 줘가지고 이렇게 먹지. 저는 맛은 부담스럽지 않지만 가격은 부담스럽다. 딱 요 정도. 얘도 약간 외곽 내유? 뭔가 이게 사자 이미지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강력한 위스키 맛을 좀 생각했는데 먹으면 너무 부드럽고 너무 달콤하고 그리고 안주는 물이 최고인 이런 맛. 물이 최고 맛다 진짜. 향, 팔레트, 피니쉬 이 세 가지가 진짜 다 조화롭게 어느 하나 튀거나 어느 하나 부족하거나 이런 거 없이 딱 진짜 깔끔하게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진 술인 것 같습니다. 또 한번 그 가격 얘기하니까 근데 누군가한테 선물을 줄 때나 좀 생색내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선물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맞아. 맞아. 딱 그냥 말한 것처럼 이거 술을 좋아하더라도 술도 약간 개인 취향이 조금 위스키도 와인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로얄 샬롯은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맞지 않으시죠? 기분 좋게. 안녕.